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변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. 임영웅 약속을 지키다.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 우승을 하게 되면은 구두 상품권 200컬레 있잖아요. 그거를 출연자분들에게 모두 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실제로 이 공약이 지켜졌다고 합니다. 저의 유일한 지인이죠.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개그맨 김인석 씨에게 제가 알아봤는데요. 진짜로 임영웅 씨가 이 미스터트롯 나왔던 출연진에게 모두 구두 상품권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자필 편지까지 썼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이 많은 그 출연진들이 이거 제작진이 보냈나 라고 했는데 글을 보고 임영웅 씨가 보낸 걸로 다시 알았다고 합니다. 어쨌든 임영웅 씨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우리 영웅님 정말 감동입니다. 대단해요. 역시 영웅은 임영웅. 한 번 한 말은 끝까지 실천하는 행동. 정말 감동인 것은 직접 편지를 썼다는 것. 시간도 없을 텐데 101통이 얼마나 쓰기 힘들었겠냐. 아 그죠. 그걸 다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. 얼굴도 기억 못할 출연진까지. 와 임영웅 멋지다. 힘든 무명을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동료들의 마음을 잘 아는 듯 합니다. 아직도 바퀴벌레 나오고 에어컨도 없는 초라한 원룸에 살면서 첫 광고료도 전액 기부한 걸 보고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. 팬들을 위해 직접 레몬청 만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얼마나 정성껏 만드시는지 그 놀라움이 대단했습니다.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. 정말 역시라는 단어가 절로 따라오네요. 영웅님 멋지십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오디션 프로 1등 했으면 가만히 있지 왜 구두 상품권 쏘냐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이라고 아이디 허강님 악동 뮤지션 서인국 울랄라 섹션 손발님이 달아주셨습니다. 정말 오디션 프로 1등하고 이렇게 쓰신 분 임영웅님밖에 없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200컬레의 구두 상품권을 받았지 않습니까? 지금 한 반 정도를 보내줬는데 그럼 반 정도가 남았네요. 임영웅씨 저 280 신습니다.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